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앵초를 제가 여태까지 분갈이를 못 해줘서 이 화분이 또 생겨서 이것도 버리는 거. 아이고, 제가 화분을 붙이 쓰고 버리는 거 가져와서 쓰고 하니까 구독자님께서 화분을 또 보내주시는데 이런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멀쩡한 건데, 이거 보니까, 분재, 철사가 이렇게 있는 이대로, 철사 빼내고, 철사 빼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 되죠? 이거 멀쩡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왜 버리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보내고 하니까 그래요. 이 토분입니다. 토분. 토분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샀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막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토분은 원래 이러니까 여기다 놓고 제가 심어 볼게요. 제가 토분이 무거워서 난석을 깔아주고. 난석을 이번에는 저큰 거, 제일 큰 거를 가져왔어요. 큰 거, 제일 큰 거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난석을 이렇게 이제 깔아주고요. 야생화는 이렇게 좀 많이 거름을 많이 합니다. 거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볼게요. 물을 계속 줘놓으니까 프리물레 앵초인데 이거는 프리물레 앵초가 지금 상태가 지금 이 허근 괜찮긴 해요. 오늘 진짜 분갈이 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 이거는 좀안 좋고 다 틀리네. 흙이 틀립니다. 이거는 전부 상토고 그리고 상토 전부 이건 상토입니다. 상토하고 잎 자체가 틀리네. 이 상토에 심은 거는 잎이 이렇게 막 무성합니다. 그러면서 영양이 이제 없죠. 제가 어저께 물을 듬뿍 줘. 오늘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분갈이 하기 좋은 날입니다. 완전히. 저는 오늘 분갈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분갈이 할게 밀려 있든지 화분도 생기고 했을 때 분갈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상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리바리 해줘야 돼요, 분갈이. 이게 이제 물을, 분갈이 하려면 하루 물을 끊기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유, 뜨뚱구리가 제가 있습니다, 뜨뚱구리가. 자, 닦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이 색깔이. 노란색도 이쁘고 노란색은 또 흙이 괜찮네요. 아파트는 보니까 굉장히 잎이 무성하던데 이거는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떨리면 틀어지면 참 좋은데. 아파트 베란다는 따뜻해서 그런지 굉장히 잎이 무성하던데 여기는 잎이 이래요, 이래요. 이거는 이제 뿌리를 좀 많이 건드렸어. 꽃이 중단되겠습니다. 피는 꽃이. 초가 가격이 완전히 너무 저렴하고 가성비 좋아서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참 좋죠. 노란 거를 중간에 하고, 노란 거를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흰 것도 이렇게 중간에 넣고, 아, 흰색도 참 이쁩니다. 일단 노란 거부터 심으면 참 예쁘겠습니다. 예쁘겠는데요. 이렇게 보라색이 하나 있어서 보라색은 앞에다가 이 색을 내가 이 너무너무 예쁜데 이거 이 색이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요거 지금 이색이 얼리 갖고 이거 추워서 지금 색상이 좀 그리돼 있습니다. 너무 추워 갖고 동계 훈련시킨다고. 여러분, 이거를 화산석을 이렇게 놔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화산석을 빼면은 이렇게 돼요. 화산석을 놔면 이렇게 됩니다. 화산석이 빼는 게더 낫겠지. 그냥 풍성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심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끼를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이끼를 이렇게 좀 놔주고, 모양도 있고, 이렇게 놔면 자연 맛이 나서 자연미가 있기 때문에 이끼를 놔주면 좋겠지. 이렇게. 아, 이쁘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이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괜찮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물을 줘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뿌리는 화분을 주스다가 여기다가 이제 앵초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앵초 너무너무 예쁘죠. 앵초 싸잖아요. 싸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듬뿍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이 쓰레기장에 뿌리난 이 화분을 주스다가 이 토분입니다. 토분 굉장히 예뻐요. 토분인데 이거를 주스다가 여기다 앵초를 줄리안 앵초 프리물레 앵초랑 섞였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물을 먹어서 더 예뻐요. 아, 예뻐라 예뻐라.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예쁩니다. 이렇게 화산석을 얹었더니 화산석은 좀안 어울려서 그냥 이거 화산석은 안 어울려서 이렇게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웃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